시장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 쥐어보겠습니다. 증권가 우주대 스타 키맨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민재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어제 또좀 조정을 받고 우리 시장 갈수록 좀 힘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시장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수의 기회입니다 하셨잖아요. 변동 없으세요? 뭐 이번에도 이번 하락 조정을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이제 펀드멘탈적인 뭐 훼손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이 조정인지 아니면 단순 수급적인 하락인지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경제 뭐 적인 이제 충격보다는 일단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죠? 이러한 수급과 관련된 부분의 조정이 일단 크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제가 항상 이제 체크해드리는 그러면 뭐 위험 지표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머징 쪽의 하일드 스프레드 오늘 새벽에 끝난 것도 봐도 별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하일드 스프레드가 오늘 새벽에 그냥 뭐 평소 수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펀더멘탈적이나 뭐 시스템적인 우리가 모르는 큰 악재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마찰은 뭐 계속 있는 일인데 이 부분은 이제 외환 쪽에서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뭐 달러도 여전히 약세 흐름을 오늘 새벽에 보여주고 있고 위안화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경제적인 충격 이러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지수가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에다가 공매도 재개라는 이 불확실성,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좀 겹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수급적인 요인은 이제 SKIET입니다. SKIET가 이제 어제 뭐 청약 증거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역대급으로도 네, 시장에 이제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대형주가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한 종목을 사기 위해서 나머지 대형주들 비중을 일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새로 들어오는 대여급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대형주들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수급적 요인도 좀 겹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충격이 있는 그런 이 조정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급적 요인들과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수급적 요인으로 시장이 빠졌을 때는 기회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타이밍을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은데 어제 첫 충격이 왔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안정화를 한번 보면서 사야 되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칼날같이 깊게 조정을 받았는데 첫 조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갈 수는 있겠죠. 이제 기간 조정이 가느냐, 이 가격 조정이 오느냐 이 차이인데 조금 더 보자 보면서 차분히 기회를 모색하고 모아가자 이 말씀 주신 겁니다. 한번 기회 찾아볼까요? 중후장대 섹터 여전히 뭐 시장에서 화끈하고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걸까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좀 들려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철강 질문은 이제 우리 앵커님이 주셨을 때, 지금도 이제 시작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맞아요. 같은데, 지금 포스코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중후장대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이 아주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뭐 S오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HMM은 뭐 계속해서 지금 또 신고가 랠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아주 지금 많은 상황이죠. 이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경기는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제한적인 그런 상황을 놓여 있죠. 그래서 P 가격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Q인 수량도 같이 늘어나는 그러한 구조로 중후장대가 같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끝이 아니라 1분기 실적을 시작으로 보통은 한 분기 내지 두 분기 정도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올 가능성이 이러한 기업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종목들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잘 나왔고 앞으로도 좋아질 방향성이 큰 회사이지 야, 이 실적이 1분기도 별로일 것 같고 앞으로도 좀 긴가민가한 이런 회사들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조정 장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4월 1일에 나왔을 때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 중에 NC소프트에 대해서 질문 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NC소프트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NC소프트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이 컨센서스 전망 추정치를 보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선택할 게 아니라
반면에 포스코를 커버하고 있는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포스코에 대해서 이 컨센서스 전망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2분기, 3분기가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적 방향성에 대해서 불확실성 있는 기업보다는 실적 방향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뚜렷하고 확실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시에. 예. 자,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 가치주 장세가 가치주가 유리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결국 쉽게 말해서 싼 것도 많은데 성장주와 같은 이런 비싼 거는 사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도 기관들 수급이 이제 빈집이었다가 이미 단기적으로 좀 많이 채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장 전체적인 수급적 요인으로 흔들려준다면 오히려 없으신 분들한테는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포스코는 PBR 1배, 0.9배, 1배가 한 50만 원 정도인데 어제 도이치증권에서 예. 드디어 50만 원 넘는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PBR 0.9배, 1배까지는 포스코는 좀 중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오셔서 포스코 말씀을 주셨고 그때 아마 매수 같이 하신 분들은 수익 10% 넘게 지금 챙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쪽도요. 아모레가 생각보다 벌써 이렇게 돈 잘 벌어? 라는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화장품 섹터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은 화장품은 중국 쪽에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 화장품 수출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중국이 코로나를 극복을 하면서 이제 셧다운이 해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지금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종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지표가 화장품 수출 금액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수출 금액 데이터들을 보면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 화장품 수출을 나눠서 보면 중국 수출이 단연 좀 돋보이는 상황이고 일본향 수출도 서서히 지금 바닥권에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제품별로 한번 봤을 때는 기초 화장품에 대한 이제 수출 금액 증가가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색조 화장품이 또 상대적으로 약간 더디긴 하지만 성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 환경이 좀 더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이제 계속 착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아모레 퍼시픽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이 럭셔리 브랜드 매출 회복과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이 증가세는 뭐 크게 꺾이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라면 화장품이나 면세점 그다음에 여행 업종은 점점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시기가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중에서도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 클리오랑 VTGMP 정도 화장품 중소형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 만할 것 같은데요. 이 클리오는 오프라인 매장은 좀 축소를 하면서 비용을 좀 줄이고 있고. 온라인 쪽의 매출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화장품 비중이 낮았는데 이 부분을 좀 올리고 있어서 아마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2분기부터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이 VTGMP라는 회사는 시카 수딩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카의 라인인데 이게 중국보다 판가라든지 소비자 충성도가 높은 거는 일본 시장인데 일본 시장에서 뭐 최근에 업데이트를 제가 해보니까 아주 좀 약간 대박 같은 느낌?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예. 그래서 이 VTGMP도 이번 조정 구간에서 한번 공부해 보실 만한 화장품 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성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는 쿠션 팩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딱 V T 이렇게 네네. 써있는 마크가 이 회사 겁니다. 예, 화장품 쪽에서는 클리오, VTGMP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비 회복과 맞물린 면세 쪽도 긍정적으로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융주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워낙 금융주 실적도 잘 나오는데 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도 선방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어떻게 투자 판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 미국도 금융주는 아주 좋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금융주가 좋은 이유는 장기금리인 이제 10년물 금리는 다시 1.6% 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연준에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가장 잘 반영하는 2년물 금리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10년물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 단기,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은행업종 그리고 보험업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이라고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은행은 PBR 기준으로 아직 싼 상황입니다. 뭐 카카오뱅크는 아주 플랫폼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여전히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부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좀 힘든 부분을 은행에 이렇게 좀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은행주들을 좀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면 아주 싸 보이는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좀 더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보사들도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저렴한 은행주 어떤 거? 지금 뭐 배당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가장 싼 거는 지금 기업은행이 지금 주가는 아주 싸 보이네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은행주 안에 탑픽 기업은행으로 보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 슬기로운 투자 전략 세워보셨습니다. 시간상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어진 순서들을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